여러분 우리 코나 N라인 말고 코나 N을 기다립시다. 안 되겠습니다 이거. 오! 오! 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비가 와가지고 네 요즘 너무 꾸리꾸리하죠 날씨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하에서 오프닝을 하게 된 점은 너무 죄송합니다. 네 양해 부탁드려요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현대 코나 N9을 리뷰했었잖아요. 네 하이브리드랑 같이 리뷰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 코나 N9을 시승해 보기로 했어요. 퍼포먼스 패키지가 있는 유일한 차여가지고 아 시승차 중에서? 네네 얼른 달려가서 겟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관 리뷰를 아주 살짝만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전면부는 일반 코나와 다르게 여기 콧구멍이 적용이 돼 있고요. 엠블럼이 이렇게 그릴 안쪽으로 위치해가지고 훨씬 당당하고 고성능의 이미지를 풍겨내죠. 그럼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면 PD님 어떤 게 달라지는 거죠? 아 퍼포먼스 패키지에는 휠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확실히 휠이 이렇게 블랙 휠이고 약간 스포티한 휠이 적용이 돼 있으니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럼 PD님 저번에 다 리뷰했으니까 시승기로 바로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고! 고고! PPD? 오늘도 이제 솔림이 지금 조수석에 계시긴 하지만 솔림 없이 저 혼자 시승기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시승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타지를 못했었는데 N9은 심지어 제가 5일 동안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승기를 좀 타고 나서 그 다음에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자동차의 성능과 주행 질감을 알 수 있으니까요.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 마력은 198마력 정도 돼요. 사실 N9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코나하고 뭐 마력이 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출력이 좀 좋아지는 그런 걸 기대를 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냥 디자인이 좀 더 예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코나랑 N9은 그냥 외관 디자인의 차이 정도다. 하지만 N9에서는 N9 퍼포먼스 패키지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N9 퍼포먼스 휠, 리어 코일 스프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된 코나를 타는 거는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N9이나 하이브리드나 그 차이점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후륜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이 차량은 토션빔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면이 아마 하이브리드가 좀 더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차량을 딱 탑승하면 소재감이 기존 코나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코나를 딱 타면 이거 좀 저렴한 차인데? 그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왜냐면 2,000만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2,000만원짜리 차인데? 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N9 같은 경우는 또 2,800에서 3,000만원 정도 하니까 딱 탔을 때 소재감 자체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소형 SUV 이상의 차량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지금 제 눈에서 보이는 부분을 보면 가죽이 사용된 부분은 사실 찾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센터페시아에 사용된 이 플라스틱에 약간 우레탄 소재를 써가지고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딱 만지시면 손에 잡는 부분이 다 가죽이고 타공 처리가 돼 있으니까 예전 코나하고는 아예 비교 불가로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심지어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N9이라고 표시가 딱 돼 있으니까 훨씬 고성능의 SUV를 타고 있다는 착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니죠. 여기 기어노브 역시 N9이라고 딱 적혀 있으니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와이드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약간 없어 보이는 게 있었는데 확실히 와이드로 적용되니까 시인성도 좋고 첨단스러운 느낌까지 들어요. 그리고 가장 코나를 탔을 때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바로 계기판이었어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식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FHD 계기판이 적용되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가 풀체인지 된 아반떼에서 봤던 그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바로 소음이에요. 소형 SUV는 시끄럽다. 그냥 정차 시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그런 핸들에서 오는 진동은 별로 없어요. 1.6L 가솔린 엔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엉덩이 밑에서 살짝 진동이 올라오는 정도지 엔진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중접합 유리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좀 저렴한 소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방진 패드가 부족한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되게 커요. 타이어와 노면이 마찰돼서 나오는 소리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걱정할 수준의 소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운전하는 내내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노래를 크게 틀고 다니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1.6L 터보 엔진인데 응답성이 되게 빨라요. 198마력이라 가지고 약간 출력이 낮은 거 아닌가. 1600cc면 사실 낮잖아요. 초반 토크감을 되게 높게 잡았는지 제가 한번 밟아볼게요. 되게 빨리빨리 튀어나오긴 해요. 약간의 터보렉이 존재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N9이면 조금 더 출력을 높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전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스포츠 버튼을 딱 누르면 저는 N9이라서 배기음이 바뀔 줄 알았어요.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들어가서 좀 인위적인 사운드라도 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냥 똑같아요, 노멀과. 그래서 배기음을 기대하신다면 안 되고 그냥 외관 차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운드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없지만 어쨌든 계기판이 좀 화려하게 바뀌면서 응답성이 상당히 빨라지고 딱 엔진을 쥐어짜는 느낌이 딱 들어요. 왜냐면 단수가 확 내려가거든요. 악셀링을 딱 하면 바로 치고 나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코나에 비해서 핸들링이 기분 탓인진 모르겠는데요 약간 묵직해졌어요. 우리가 소형 SUV나 뭐 소형차, 경차 이런 차를 타면 운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핸들을 딱 잡는 순간 이거 싼 차인데 이거 비싼 차인데 이거 아시죠? 네 근데, 알아요. 이 차는 준준형 세단 정도의 핸들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반떼보다도 좀 더 좋은 느낌? 핸들링 자체가 싸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너무 가볍게 돌아가지도 않고 약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직진 안정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코너링은 소형 SUV치고는 진짜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차 자체가 전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차예요. 그리고 심지어 N9은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방직턱을 갈 때 살짝 겁을 먹고 가요. 혹시 부딪히진 않을까? 그만큼 좀 낮은 SUV이기 때문에 코너링 성능은 상당히 괜찮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연비 부분인데요. SUV고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제가 상당히 밝고 주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연비보다 좀 높은 연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공인연비는 뭐 12에서 13 정도 나오는데 이건 한 14 정도? 13 이상은 거의 나오는 것 같아서 뭔가 하드코어한 주행을 해도 기름을 좀 덜 먹는다. 그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장거리 운행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냥 미니를 타고 다니면 진짜 1시간 운전하면 집에 오면 그냥 넉다운이에요. 넉다운. 왜냐면 항상 긴장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되니까 넉다운이 되는데 제가 이 차량을 딱 타고 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1시간 내내 고속도로에서 그냥 이렇게 두 손가락 이렇게 대고만 있으면 돼요. HDA 자율주행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그 자율주행은 제가 수많은 자동차를 탔지만 현과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자율주행만큼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한국 자동차니까 한국 도로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100km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면 진짜 큰일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자율주행은 급브레이크가 급브레이크 아닌 것처럼 잘 이렇게 스무스무하게 멈춰주고 다시 출발합니다. 심지어 멈췄을 때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멈추고 다시 재출발하는 이 기능이 이 서울 도심에 이 막히는 길이 저는 너무나 반가워요. 원래는 스트레스잖아요. 저는 반가워요. 심지어 이 HDA를 딱 켜는 순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윈드실드 방식이 아니라 컴바이너 방식으로 나와가지고 비추는데 시인성도 되게 좋고 거기에 딱 나의 속도와 옆에 있는 차의 후방 추돌 보조까지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윈드실드 방식이 좋잖아요. 근데 오히려 컴바이너 방식이 유리가 앞에 있으니까 시인성이 더 좋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티맵을 원래는 자주 사용하는데 현대자동차 내비가 요즘에는 진짜로 블루링크랑 연결이 돼가지고 잘 잡더라고요. 블루링크 한번 잡고 티맵 잡고 한번 비교해보고 똑같다 그러면 그냥 이걸로 갑니다. 왜냐? HUD가 일단 앞에 있으니까 제가 운전할 때 너무 편해요. 장거리 운행을 할 때 거의 핸들만 조작하면 되지 발은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나 N9의 총평을 드리자면 사실 기본 깡통 모델은 2,000만 원이고 이 차는 3,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마력이 똑같고 엔진이 똑같고 조금은 비싼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코나 N9보다는 그렇게 돈을 좀 주실 거면은 코나 하이브리드가 더 맞는 선택일 것 같아요. 왜냐면 서스펜션 자체도 토션빔이 아닌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기존에 나왔던 코나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내만 두고 본다면 훨씬 좋아진 소재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계기판 때문에 만족감은 훨씬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다음에도 제가 한번 또 시승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BPD? 네, 지금까지 코나 N9을 시승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는 코나 하면은 부모님이 제일 믿고 자녀들에게 사주고 싶은 차? 가격도 가격인데 일단은 안전한 차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저도 소형 SUV라서 약간은 좀 헐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약간 단단한 느낌도 났고요. 그리고 N9 자체가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맞아요. 저처럼 약간 외향적인 사람한테는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예요. 네.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림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이젠 날씨가 점점 추워진대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얼른 또 만나요. 안녕. 안녕.